상추들 안녕하세요. 이상훈 TV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레고 안 할 거고요. 피규어도 안 할 거고 책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책 싫어요. 아 형 하지 마요.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6339 우주왕복선 발사대 할 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참 추억에 젖어하시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명 클래식 레고 카탈로그 되겠습니다. 밑에 설명서 모아놓은 데 가서 지금 막 찾아냈습니다. 94년, 95년, 96년, 97년 카탈로그부터 해서 밀레니엄 시대에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카탈로그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옛날 추억을 회상을 하면서 이 카탈로그들 함께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90년대와 2000년대로 나눠서 먼저 1994년 레고 카탈로그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994년에 레고 카탈로그는 이렇게 생겼네요. 옛날에 우주 시리즈의 스파이 로보트, 아 이거 참 구하기 힘들었는데 스파이 로보트가 레고 박스를 여니까 여기 뭐 듀플로랑 해적 시리즈랑 마법사랑 다 튀어나오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첫 장을 쫙 넘겨보면은 레고와 함께 자라나는 어린이. 1930년 동아에 나가 덴마크에서 설립되어 어린이 꿈을 키우고 세계적인 왕국에서 레고는 덴마크 말이 레고트에서 다운 것으로 재밌게 논란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듀플로는 만 18개월에서 6세 사이 정도로 보고요. 시스템은 빠릅니다. 만 3세에서 12세까지 테크닉은 만 7세에서 16세까지 여기 이제 첫 장을 넘겨보면은 듀플로예요. 이게 94년도니까 이 친구가 90년생 91년생이라고 봤을 때 서른이 거의 다 된 거예요. 아 여기는 베이직 3가 나오네요. 정리정돈을 하는 습관을 길러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출할 때 가지고 나가.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거 나갈 때 정난감 절대 못 갖고 나가겠는데. 귀엽습니다. 이 친구들도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아재가 됐을 겁니다. 혹시 여기 사진 주인공 연락 주시면 반갑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넘겨보면 아 베이직 3에서 베이직 5입니다. 이때부터는 바퀴도 달려있고 앞에 바퀴 달려있었나요? 아 앞에는 바퀴나 이런 건 없었잖아요. 집은 있구만. 근데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베이직 7도 있네요. 요거는 거의 뭐 레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실물에 가까운 모형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 어릴 때 내 친구 집에 이거 있었는데 이거 와 옛날에도 이런 놀이판을 팔고 있었네요. 요즘에도 팔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꿈과 환상의 나라 파라디사로 갑니다. 파라디사 카페가 있고요. 와, 이 별장, 이 목장, 해변놀이 이런 녀석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실물로는. 이거는 고가였다고, 못 샀다고. 여자 얼굴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좀 귀했던 항상 요 디오라마 보고 어, 그래, 파라디사에서 생일파티가 열린대. 어, 정말 재밌겠지? 하면서 이 아저씨, 이 코털 아저씨 내가 처음에 샀다고 했던 그 덤프트럭 그 아저씨 그 얼굴이야. 휴가 받아서 이제 파라디사로 놀러 갔나 봐. 이 얼굴 코스염 아저씨. 어? 이 아저씨! 이 아저씨 아저씨인데 똑같은 아저씨네. 유일하게 여기서 갖고 있었던 거 아이스크림 코너. 요거도 꽤나 명품으로 불리우지 않나요? 아니면 말고요. 내 동생 좋아했던 파라디사. 하지만 하나도 갖지 못했었던 그런 추억이 있고요. 다음에는 해양도시입니다. 파라디사에서는 좀 멀 텐데 이게 세계관을 공유하잖아 봐. 와 그래요. 이거 있었습니다 저는. 경주용 보트. 까만색 윈드가드라고 해야 되나요? 얘가 너무 멋있어서 혹시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옛날 생각날 겁니다.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싶고 막 그러죠. 아, 이 자동차. 요거 이제 뒷장에 넘어가면 나올 것 같은데 레고 마을 친구들. 이거는 6명 구성으로 해서 요즘에는 이제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나요? 견인 트럭이나 소방차, 소방본부 머리가 좀 굵어졌을 때쯤에 나온 대형 소방 제품이어서 이 당시에는 못 구했지만 20살, 21살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어가 이제 위로 열리는 이 놀라운 기믹을 보면서 소름 끼쳤던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와, 기동경찰본부. 20살 때 그때 사서 한번 조립해보고 팔았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대형 제품들이 있고 여기서 저는 유일하게 요걸 가지고 있었네요. 말씀드렸었죠? 평택의 백화점, NC백화점 뭐 이런 데서 이모가 사줬습니다. 요 녀석도 보면은 또 조금씩 달라요. 같은 우주왕복선인 것 같지만 여기 옆에 또 이렇게 좀 달려서 전에 리뷰해드렸던 6339보다는 또 다른 느낌의 서울에 좀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문구점이나 좀 대형 왕구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수급이 쉬웠던 것 같은데 저는 특히나 더 시골에 살았어요. 경북 영주에 살았기 때문에 더 어려웠어요. 자 그리고 와 여기 이때는 이 섬 시리즈를 또 다 좋아했어요. 어린 친구들이. 저는 이 마법사의 집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20살 때 샀던 제품인데 아직 팔지 않은 올드레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너무 멋있잖아요. 사실 어린 친구들에게는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때였는데 지금은 아 이거 참 만드는데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부터 안 드네요. 난 썩었어.
그리고 이 비룡성. 내가 중공 아파트 살 때, 나 5층 살 때요. 1층에 지훈이라고 있었어요. 지훈이네 집에 이게 있었어요. 너무 멋있었고, 그 당시에도 이게 6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저는 요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여기 껴가지고 합체도 될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여기는 보물섬들. 아마존의 보물섬 저 지금 있고요. 악어 감옥 있습니다. 아마존의 동굴도 있고, 추장과 카드도 있고, 추장의 보물도 있고, 카카와키 추장의 집도 있습니다. 요 녀석들은 지금 제가 다 올 소장을 하고 있네요.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많이 부서져서 벌크화해서 창고에 넣어놨는데, 요것도 복원시키는 컨텐츠도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도 참 레전드 제품이고, 카리브해 보물선 앞선 원이 6285인데 노란색에 빨간색 돛을 하고 있는 6285도 굉장히 레전드 제품입니다. 저는 이 두 개는 너무 고가여서 20살 때조차도 가지지 못했었고, 요건 있었어요. 요거 있었어요. 요거 세 개는 카리브해 타보면서 와, 나 이거 있었나? 없었다. 요런 것도 조금 그 당시에 시세가 좀 높게 형성되었었던 것 같고. 아, 해적 시리즈 여러분들 기억이 새록새록 하시죠? 그리고 우주경찰 사령선이라고 해서 스페이스 폴리스네요. 저는 아예 모르는 제품입니다. 예, 보지 못했었습니다. 아이스옥성 특공대,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날에 받았었던 제품이 있는데, 있나 모르겠어요. 아, 여기 있습니다. 아이스옥성 특공대. 요 녀석도 제가 블랙트론 까만색 피규어와 더불어서 굉장히 주인공 피규어로 많이 썼던 녀석인데, 자석이 달려서 깼다 뺐다 할 수 있었던 녀석입니다. 야, 이때 아이스옥성 2002 대원들이 맹활약을 펼친대요. 이 미래라고 했던 게 2002년인 거야. 거기서부터 우리는 또 18년이 더 흐른 거죠. 여기가 이제 아군들, 여기가 이제 적군들. 스파이 로보트 나옵니다. 합체가 되고 분리가 되는 요 녀석이 있고요. 요거 이제 못 사는 애들은 이제 요거 샀지. 피코. 조그만한 거. 아, 이런 대형 제품들. 로켓 비밀기지 이런 것들도 밑판이 비룡성이나 보면은 똑같다고, 요게. 얘도 똑같잖아, 봐. 얘도 똑같지 않나? 색깔만 다르고 무늬만 바꿔서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네요, 벌써. 테크닉입니다. 지금은 테크닉이 진짜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조금 좀 허접하잖아요, 솔직히. 이런 부분들. 디펜더나 엑스케베이터랑 생각을 하면은 25, 6년 동안 많이 발전을 해온 테크닉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어머, 이 친구가 뭐 먹네. 이 친구도 지금쯤 대학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왔겠죠. 1994년 레고 그룹이라고. 이거 하나 봤는데 지금 여러분들 영상이 시간이 이만큼 흘렀습니다. 자, 95년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6339 보여드렸을 때 이 카탈로그를 보고 제가 살짝 추억에 잠겼었는데, 우주인과 파라디사와 중세와 해적 시리즈 아쿠아까지 해서 이런 콜라보들 있고요. 마찬가지로 듀플로와 시스템과 테크닉을 이렇게 나눠져 놨습니다. 프리스타일이 생겼어요, 이때는. 신제품 프리스타일. 그때 보여드렸던 우주왕복선 발사대, 국제항공센터. 이거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당연히 없었고, 20살 넘어서 그때 요 녀석 모았고, 아, 이 만드는 재미가 쏠쏠했었던. 아, 이거 지금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죠? 지금은 이 중에서 우주왕복선 발사대 하나밖에 남지 않았네요. 초등학교 때 가지고 놀았던 우주기지 출동차도 위로 이렇게 열려서 애들을 태우고 내릴 수 있는 기믹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여기 지금 시티들 도로판 이렇게 해가지고 촬영하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본인이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던 제품들이 있으실 겁니다. 도로판도 보이고, 지금은 조금 진한 회색이었다면 이때는 녹색 선이 되어 있고 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와, 이거 기동 타격 때 나 이거 성인이 돼서 나 이거 샀었는데 이런 것들도 참 깨알이네요. 파라디사 등대섬이 하나 추가된 거 아닌가요? 봐봐, 이거 신제품이잖아. 95년 거니까. 이거 하나 나왔고, 여기 파라디사 보트. 나 이건 있었네. 별장 이런 거 진짜, 네. 지금도 이거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아저씨는 또 여기서 지금 이번에는 라디오는 두고 프라이팬에 요리를 지금 하고 있네요. 오, 4558 고속열차, 4564 고속 화물열차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언감생심 꿈도 못 꾸던 그런 열차 시리즈입니다. 스피드 컨트롤 세트가 있어서 이렇게 다니는 건데, 지금 이야 이 기차 내에 건전지를 놓고 달리는 거지만, 그때는 요 녀석을 전기를 통하게 해서 달리게 했었던 또 추억의 제품이 있네요. 상어잡이 보트, 해양경찰선들이 또 신제품으로, 그리고 사자왕의 성이 나옵니다. 아, 이것도 참 명품이에요. 어? 유령관 초소와 사자왕의 마차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밑에 세 개는 나 있다? 이거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해적 비밀기지. 그 당시에 제가 5만 얼마 정도를 주고, 5만 5천원 정도를 주고 중고로 구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요 녀석까지 있네요. 요거 다 있습니다. 요거 없습니다. 많이 허물어지고 빗발이긴 했지만 나중에 꼭 보여드린다라는 약속 드릴게요. 신제품이 95년에 나오게 되네요. 해적 탐사기지 아쿠아존이 탄생이 됩니다.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노란색감으로 해저를 탐험하는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피규어, 그냥 단순 피규어에서 머리를 꽂아서 뒤에 칼까지 꽂는 이런 거 진짜 너무 갖고 싶어 했었어요. 아, 이런 거 우주열차 모노레일이죠, 6991. 이때 탄생을 하네요, 95년도에. 어? 테크닉 페이로드에서는 피규어를 넣어주네요, 피규어를. 여기 이제 피규어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테크닉으로 공룡을 조정할 수 있었나? 맞네!
이거 공룡도 만들고 헬리콥터도 만들고 보트가 뭐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장에 모델팀. 실물로 한 번도 못 봤다가 30대 넘어서 실물을 멀리 보게 된 요 녀석들. 스카이워크 트레일러와 실버 스포츠카, 매직 플래시보트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이거 보고 놀았었어요. 진짜로. 넘어갑니다. 96년으로 넘어갑니다. 비슷한 느낌이겠죠, 이제 계속. 그래도 신제품들을 추가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들어가면 96년에 제트 스키 경기장이 출시가 되고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94년도에 나왔던 경찰본부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녀석들이 출시가 되죠. 기동 순찰대. 나 이거 있었다. 그 당시에 아 이거 진짜 이거 기믹들 되게 좋았는데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 20살 넘어서 한번 만져봤던 기억이 있네요. 독수리 에어쇼, 독수리 정찰 이런 비행기들이 또 나오게 되네요. 몇 년 지나서도 이 녀석들은 또 나오고 오, 여기에 이제 밀림의 무법자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라디사는 재출시 뭐 되게 있나요? 아 이제는 승마클럽이 나옵니다. 야 뭐 별장 나왔다가 등대섬 나왔다가 이제는 승마클럽까지 해서 이 대형 제품들 여성 어린이들을 타겟으로 해서 핑크색이지만 남자들도 되게 좋아했다고요. 참 추억입니다. 오 그리고 신제품 디젤 화물열차가 등장을 합니다. 신제품들이 나왔는데 주력 제품이다 그러면 꼭 이런 데다가 이제 넣어줬어요. 파워보트와 경찰 쾌속정 이런 녀석들은 실제로 물에 뜬다? 진짜로. 욕조 있는 친구들은 욕조에서 놀았겠죠. 욕조 없는 애들은 이제 다라이에서 놀고 갈색 대야에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중해 보물선 저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는데 6285와 6286이 워낙 잘 나와서 이 6289 자체는 조금 인기가 좀 없었어요. 도시 뭐 하나 빼면은 돛대가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고 뒤에 있는 해골 모양의 장식이 뒤로 떨어지면서 난파선 느낌을 들 수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이 녀석들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복원이 언젠가 된다면 이 정도의 풀세트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모자르면 올드레고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도 도움을 한번 청해볼게요. 스페인 부족함대 아, 참 기억에 남는 녀석들이죠. 이런 녀석들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보면서 오, 나 이거 있었는데 오, 이거 친구 집에 있었는데 오, 난 이거 없던 건데 나 이거 사고 싶었던 건데 지금 그대로 제가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로빈훗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워낙 성 시리즈가 유행을 해서 이 로빈훗은 상대적으로 약간 밀림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 로빈훗 비밀 요새 자체를 이 사자성에 비교하면 흑수저 느낌이 좀 있잖아요. 예, 얘는 좀 금수저니까. 역시 또 아쿠아존이 신제품들이 나오면서 수중 해적 본부까지 나옵니다. 이 해적 본부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뭐가 본부야. 아무것도 없는데. 얘네 거는 이렇게 멋있게 해놓고 적군은 대충 만들었다고. 야 이때부터 이제 익스플로런스 이런 녀석들이 이제 나옵니다. 실물로는 구경을 하지 못했던 여기는 제품은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테크니 계속 계속 발전을 하는 듯한 느낌인데 와 여기서 이제 우주왕복선이 나오네요. 움직임까지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뒤에 역시 모델팀인데 어? 모델팀에 이거 하나 줄었다 이제. 매직 플래시보트가 없어지고 요 두 개만 지금 단종됐나? 야 이렇게 카탈로그만 봐도 참 시간이 빠르네요. 자 이제 97년도 거로 들어갑니다. 카탈로그 자체가 비율이 줄었어요. 3분의 2 토막이 났습니다. 마녀들이랑 요 녀석들이 나오니까 메인에 장식을 해줬고 요런 녀석들도 나옵니다. 조금 애매해 보이는 제품들 해양 탐사대 같은 녀석들이 또 보입니다. 그때는 참 이런 쪽에 해양 쪽에는 제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와 이거 열리잖아 이거 봐봐 반으로. 물 위에는 요 배가 떠 있고 아래에는 요런 녀석들. 넘어가면 요때는 1년만 하고만 단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와줍니다. 미니카가 출시가 새로 된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신제품이 이렇게 별표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우주왕복선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요때 이제 사막 렐리카가 신제품으로 나와주는 것 같고요. 넘어가면 와 파라디사 놀이공원이 신제품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오 이 아저씨 야 이 아저씨 진짜 단골손님이구나. 이 아저씨가 또 나와주고 그래도 90년 중후반까지 해서 파라디사 시리즈가 계속해서 나왔네요. 이때 이제 이 웨스턴 제품들이 나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올드레고들 중에 막내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요 녀석들은 보안감마를 가지고 있어요. 요 녀석과 요게 참 갖고 싶었는데 요거를 어떻게 참 인연이 안 돼서 못 구했네요. 요런 것들은 이제 카탈로그만 봐도 막 가슴 설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같은 웨스턴인데 이 아파치예요. 아파치 애들 사실 요 추장의 이 머리 장식은 좀 멋있긴 했어요. 근데 천으로 만들거나 해서 이렇게 꽂아놓는 거 나는 이런 것들 왜 이렇게 싫었는지 몰라. 레고는 블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천으로 감싸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고 해리포터가 출시가 됐을 때 해그리드 오두막을 천으로 이렇게 지붕을 만들었다고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 넘어가면 이때부터 박지성 이때 잠깐 성 시리즈가 인기가 없었어요. 박쥐의 비밀 요새 이런 거나 이 녀석들이 사실은 성 같지 않고 높이 쌓기만 쌓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군대 가기 전에 좀 모을 때 이게 97년 거니까 한 3, 4년 지난 제품들인데 떨이도 했다고요. 사자성과
로빈우 비밀도서 봐 얼마나 깔끔하고 멋있니 이런 녀석들이 있었고 기사와 보물상자가 또 신제품으로 나왔다라는 게 나오고요 아우 계속 나옵니다 이 아쿠아 샤크 녀석들 UFO가 나옵니다 이거 아 이거 인기 없었어 이거는 별로였어 UFO X호가 있고 이글호가 있고 사령선이 있고 번개차 5호가 있습니다 아우 이름도 촌스럽네요 이때 모델팀이 하나 신제품이 나옵니다 사파리 랠리밴 아 이거 멋있죠 이거 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테크닉 제품들 중에 이런 잠수함 엎드려서 잠수함을 타네 1인 잠수함이네 오 이런 거 스캐너 컨트롤카 이런 거는 또 녹색으로 또 이렇게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지금 생각하면 클래식한 맛이 있는 그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뒤에는 모델팀이 아닌 테크닉으로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 그다음에 신제품 모터 세트 이런 것들을 카탈로그에 사진으로 넣어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94567 카탈로그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이것도 사실 컨텐츠가 될까 싶었지만 옛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것도 이상훈 TV만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있었던 이 카탈로그도 또 한번 컨텐츠를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